이 그래프는 거의 최초 공개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추정 수익 56,492달러 우리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와. 한 달. 보시면 맨 오른쪽에 조회수가 보이시죠? 이게 2018년 7월 달, 저번 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 수익인데요. 조회수가 2,237만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 채널에서, 대도서관 TV라는 채널에서. 근데 저 지금 컨텐츠 수익이 왜 달러로 나와 있네요, 달러로. 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너튜브는 외국 회사죠. 그러니까 모든 수익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그런다는 건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건 외화벌이가 되는 거예요. 해준, 그러면 컨텐츠 조회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흔히들 조회수 1당 수익이 1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튜브 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회수당 1원으로 배분해 드릴게요. 한다면 너튜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걸요? 그죠? 자극적인 영상이라든지 야한 영상이라든지 막 좀 막 뭐 어디 부러뜨리고 막 이런 잔인한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것은 너튜브가 바라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광고주들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기업 광고를 이만큼 이미지를 키워놨는데 잔혹한 영상이나 야한 영상에 내 기업 광고가 거기 달려?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튜브에서 실제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청 시간이에요. 실제로 이 영상을 제대로 얼마나 시청을 했는가, 이 영상을 보려고 본 건가.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실제로 광고를 얼마만큼 받는지예요. 동영상을 보셨을 때 5초 스킵을 해버리면 저한테 수익은 안 들어오거나 거의 안 들어와요. 약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긴 광고가 나왔어요. 1분짜리 광고가 나왔어요. 거기 30초 이상을 시청을 하셨어요. 혹은 뭐 중간에 들어가서 뭐 광고주 홈피 보러 가기 이런 걸 눌렀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고 광고 수익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분배가 되는 거죠. 17억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 외국 유튜버들은 네. 외국 유튜버 전체 1등이 1년 수익이 180억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외국 유튜버는 왜 이렇게 또 많이 버는 거예요? 외국 광고 단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달라요? 네. 왜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너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누군가가 이 영상을 똑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수주받은 한국 광고가 달립니다. 우리는 그 단가를 그냥 1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미국에서 수주받은 미국 광고가 달려요. 그 광고 단가는 한국의 6, 7배예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를 미디어의 혁명이나 컨텐츠의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컨텐츠적으로 뭔가 더 발전했다거나 미디어적으로 더 발전한 건 별거 없어요. 그럼 뭐의 혁명이냐? 전 유통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통의 혁명. 책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책을 써서 우리나라 출판사에다가 이제 출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랑 협의를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인쇄소랑 협의해야 되고 또 서점이랑 협의해야 되고 이 유통 라인을 다 거쳐서 서점에 들어가서 팔릴지 안 팔릴지 미지수죠. 근데 저는 그 단계를 모두 다 건너뛰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한테 판매한 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유통 라인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거든요. 지금 1인 미디어가 이만큼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유통의 혁명.